가짜 저축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잔금 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기로 하자 건설사들이 연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다음 달 전국에 5만 5천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쏟아집니다. 효성이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를 중심으로 사업 조정을 단행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거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부실 대출로 큰 시련을 겪었던 농협금융지주가 전략과 조직을 재편해 내년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하나의 거짓 사이트를 적발해도 조금씩 다른 주소로 새로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수법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우리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연 7%대 금리로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A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처음엔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사기범이 알려준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보고 속아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상한 눈치를 챈 A씨가 대출 보증금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대표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SC스탠다드, 우리, 보람, 대림저축은행 등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친숙한 저축은행 상호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OS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해 제1저축은행이라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햇살론 등 정부지원 대출은 직접 방문이 원칙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사이트 파인 또는 114를 통해 확인된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내년부터 깐깐한 소득심사를 하기로 하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쌓아놨던 분양 물량을 해가 가기 전에 쏟아낼 계획입니다. 다음 달 분양시장엔 아파트 5만 5천 가구가 공급되는데요.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다음 달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공급에 나서면서 연말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섭니다. 부동산 일리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5만 5,087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과 비교하면 38%, 15,235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2만 907가구가 분양됩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 959가구,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353가구 등 총 3,893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기에서는 남양주시 지금동 신한인스빌 퍼스트리버 800가구, 시흥시 대하동 시흥센트럴프루디오 2,003가구 등 총 14,807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이달 분양 물량에 비해 89%나 증가한 총 34,180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113 대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한 물량이 금주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달 말 계획 물량이 많아진 데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에 대한 집단 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대출 규제를 피해서 이제 연내에 이제 물량을 쏟아내는 거죠.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한파를 우려하는 건설사들이 앞다퉈 밀어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효성이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거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효성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효성이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성은 2013년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2015년 9,502억 원,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은 8,0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보증권에 따르면 효성의 4분기 영업이익은 2,703억 원으로 전망돼 이를 합하면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거뜬하다는 분석입니다. 효성의 주력 판매 제품인 스판덱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 증가를 보이며 실적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더욱이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로 3분기 6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4분기에는 88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유 부분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자재 부문에서는 타이어 코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어난 5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를 이루는 핵심 소재로 효성은 전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을 반영해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2일 효성의 신용등급을 3년 만에 A-에서 A+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효성의 오너 3세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체제에 접어들면서 부채는 2011년 10조 6,628억 원에서 2015년 10조 5,411억 원으로 줄고 자본은 5,117억 원 늘어 재무 안정성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동보증권은 안정적인 이익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효성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올해 부실 대출로 큰 위기를 맞았던 농협금융지주가 전략과 조직을 새롭게 하고 일찌감치 내년 제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은행의 부실 대출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올해를 거울삼아 장기적으로 은행과 비은행의 손익 비중 50대 50을 목표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주를 중심으로 3대 핵심 전략 사업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은퇴 금융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금융지주가 2017년도 경영계획 및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빠르게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실현을 털어내고 내년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농협금융은 올 상반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거액 부실의 영향으로 2012년 지주체제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3분기까지 약 1조 4,600억 원의 충당금을 쌓느라 순이익은 987억 원에 그쳤습니다. 신한과 KB금융, 우리은행 등 라이벌 금융사들이 3분기까지 1조에서 2조 원대 순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은 장기적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과 비은행의 손익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처럼 비중이 큰 계열사 한 곳의 영향으로 지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과 디지털 금융, 은퇴 금융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업을 총괄해온 글로벌 전략국은 글로벌 전략부로 격상시키고 지주사의 글로벌 담당 임원이 은행의 글로벌 사업 본부장도 겸임해 지주 차원에서 해외 진출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핀테크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주에는 디지털 금융단, 은행에는 디지털 뱅킹 본부와 핀테크 사업부, 빅데이터 전략단이 신설됩니다. 이 밖에 은행 자산관리 연금부도 만들어 고객 은퇴 자산관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농협금융은 다음 달 예년보다 일찍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전 계열사 최고 경영자가 참여하는 업무 보고회를 열어 제도약에 박차를 걸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요구했던 인적 분할과 특수 배당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재계에 따르면 내일 열리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누는 인적 분할 방안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인적 분할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죠. 네. 네,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이 인적 분할 추진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시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면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누는 인적 분할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이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에 대한 이 장기 로드맵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삼성전자가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인적 분할로 새롭게 출범할 투자회사 삼성전자는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회사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5일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증대 제안서라는 서신을 보냈었는데요. 이 엘리엇은 주주 제안에서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과 30조 원의 특수배당 등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27일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11월 중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사회는 엘리엇 주주 제안에 대한 답변 성격인 겁니다. 또 여기에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활용 제한 또 상법 개정 등의 이 법안을 대거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전에 지배구조 핵심이 되는 작업을 진행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요구대로 인적 분할을 한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네, 이 삼성전자 지분 0.59%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 이 투자회사 삼성전자 주식을 선택하면 자사주 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주주 구성인데요. 이건희 외 특수관계인 4.8%, 삼성물산 4.2%, 자사주 13.3%, 외국인 등 기타 59.8% 등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13.3%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게 되면 이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통해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소유 요건인 상장회사 20% 또 비상장회사 40%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종료한 후에 장기적으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이 삼성전자는 그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 외에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엘리엇은 인적 분할 외에 30조 원의 특수배당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30조 원 특수배당 요구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현재 80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 개편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에 실탄을 비축해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 정책과 관련해선 그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추진 소식에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64% 오른 167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삼성물산 3.73%, 삼성화재 0.67%, 또 삼성 SDS 2.17% 등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내일 이사회가 열리면 확실한 사실관계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금융투자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6 대한민국 증권대상이 서울경제 주최로 열렸습니다. 네, 증권부문 대상의 NH투자증권이, 운용부문에서는 KB자산운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증권대상이 오늘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이 후원을 맡았습니다. 증권부문 대상은 NH투자증권에 돌아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오던 고객중심 영업모델을 올해 완성하며 수익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업계 선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증권부문 최우수상은 경영혁신부문에서 신한금융투자가, 자산관리부문에서 삼성증권, 소비자보호부문에서 교보증권, 대체투자부문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받았습니다. 운용부문 대상은 KB자산운용이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9월 말 기준 총 수타객이 54조 8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2% 성장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국내 펀드 부문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해외 펀드 부문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펀드 부문에서 삼성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NH아문디 자산운용에게 돌아갔습니다. 투자은행 부문 올해의 딜상은 KB투자증권이, 올해의 PF상은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이커티가 차지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 올해의 펀드매니저상은 박진호 NH아문디 자산운용 부장에게, 올해의 애널리스트상은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로상은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장범식 숭실대 교수가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오늘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 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과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주요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내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3.9%,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 플러스를 기록하면 2014년 2.3% 이후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3%대 이상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도 2011년 19%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년도 예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5,165억 달러와 4,335억 달러로 무역 흑자 규모는 8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 규모는 9,500억 달러로 3년 연속으로 1조 달러 회복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마이너스 8%에 이어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마이너스 8%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단호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신행정부의 공약이 점차 구체화되어가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금융권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마지막으로 내놓은 신차는 5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신형 그랜저입니다. 신형 그랜저 IG는 3주 만에 2만 7천여 대 사전 계약 신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는데요. 실제 현대차는 남은 두 달 동안 국내에서 5만 대를 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만큼 신형 그랜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과연 실제로 타보면 어떨지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난 25일 신형 그랜저를 타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강원도 홍천군 샤인드힐 CC까지 72km를 달려봤습니다. 가솔린 3.0 엔진을 장착한 신형 그랜저 IG. 문을 열기 전 부드러운 곡선에 한층 젊어진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외관에서는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이 눈에 띕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낮추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엠블렘도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내부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컨트롤 패널인 센터 패시아는 직선 디자인으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내비게이션도 매립형에서 돌출형으로 달라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본격 주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순식간에 앞차를 추월해 나갑니다.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치고 나가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속 150km가 넘어가는 고속주행에서도 떨림이나 소음으로 거슬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핸들링과 승차감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구형 모델과 달리 묵직한 핸들링과 제법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고속과 코너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느낌이 상당합니다. 편의사양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어라운드뷰 모니터를 이용하면 차량 주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차선을 이탈하자 경고 메시지와 함께 차량 스스로 핸들을 제어해 차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한층 젊어진 외관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더한 신형 그랜저가 극심한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현대차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억 5천여만 원으로 조사돼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인 371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6개월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321개 공공기관에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19,862명을 뽑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1,27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050명, 서울대병원 873명 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충북의 가금류 살처분이 71만 천여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7일 충북 음성군의 오리 사육 농장이 첫 AI 확진을 받은 이후 불과 11일 만입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도 낮은 기온에 찬바람까지 불어 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4도, 전주 영하 1도로 예년보다 낮겠고요.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대기 상태 평상시 수준을 나타내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에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하늘은 별다른 구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오전까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춘천 7도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흐려져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9도로 역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고 한낮에 전주 10도, 대구 11도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가운데 파고도 최고 4m로 점차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권에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차차 흐려져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센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